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진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와, 이런 제보가 왔어요. 진우님, 사이렌 헤드보드 업데이트 돼가지고 대박 쩔어요 라는 걸 보고 제가 바로 준비를 했고요. 사이렌 헤드만 업데이트 된 게 아닙니다. 카툰캣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알라차악 그래. 자, 호진이 친구들,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들어왔고요. 와, 오래간만에 사이렌 헤드와 카툰캣을 마크에서 만나다니 과연 얼마나 무섭게. 이거 뭐야? 아니? 이 안개 뭡니까 여러분들? 오호, 안개 속에서 춤을 추는 진호 빵댕이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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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죄송하고요. 갑자기 안개를 보니까 신나서 어쩔 수 없이 빵댕이를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사이렌 헤드부터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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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퀄리티 있어졌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공격도 안 돼요. 이제 무슨 모션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우리 돼지 친구를 많이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션을 취할지. 저기요, 돼지 한번 잡아보세요.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 때는 돼지를 공격 안 하니까 돼지 말고 뭐가 있을까? 주민 같은 거를 한번 소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쳐야 돼? 주민. 오케이, 주민 있다. 자, 주민 한번 소환시켜 볼게요. 자, 주민은 오, 잡는다. 오, 뭐야? 돼지랑 한 번에 오! 확실히 공격 모션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간지나는데요. 자, 좀 더 한번 소환해볼게요. 오. 자, 주민들. 미안하다. 우와, 뭐야? 오. 굉장히 강렬사운데, 이거 소리 뭐야? 소리도 굉장히 소름 끼칩니다. 자, 좀 더 소환해볼까요? 와. 와, 뭐야, 와. 와, 그 주민 날려버리네요? 일단 공격 모션이 확실히 바뀌었는데, 원래 이 사이렌에서도 공격을 한다는 걸 봤는데 그건 안 보여줘서 약간 좀 아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이렌 헤드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의 사이렌 헤드가 있는데 이거는 스폰 사이렌 헤드 보스라는 거였고요, 이거는 그냥 스폰 사이렌 헤드입니다. 이것도 한번 오! 와! 이 정보원까지 내네? 예전에는 이 정도 퀄리티는 아니었는데 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와, 근데 그거 보고 싶다. 저 사이렌에서 공격 나오는 거, 초음파 같은 거. 근데 막강하긴 하네. 와, 그럼 제가 한번 다른 걸 소환하기 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우와! 오, 이런 사운드 추가됐네. 와, 야, 근데 밤에 보면 지릴 것 같긴 해. 자, 그럼 제가 다이아 세트를 맞춘 다음에 싸워볼게요. 과연 얼마나 강력해졌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머리 어딨어요? 자, 머리 끼고. 근데 이거 해도 아마 못 비빌 수도 있어.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황금 사과를 좀 꺼내볼게요. 좋았어. 자, 됐고. 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쉣! 황금 사과? 오, 쉣!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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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야! 황금사과 효과가! 저기 잠시만요! 황금사과를 먹어도 한 방에 죽어버립니다. 역시 엄청나게 강력한 사이렌 헤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렌 헤드 보스 말고 그냥 사이렌 헤드를 한번 소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렛츠고! 뭐야? 아, 얘는 보스가 아니라서 피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한테도 한번 주민을 소환시켜볼까요? 일단 사이렌 소리가 굉장히 흉측합니다. 자, 과연 근데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이렌 헤드 보스랑 사이렌 헤드랑
어우,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스도 소환해볼까? 보스를 소환하면 둘이 싸우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과연 둘이 배틀할지. 아, 둘이 싸우진 않네. 자, 아쉽게도 사이렌헤드 보스와 사이렌헤드는 싸우지 않습니다. 이 자식들 굉장히 흉측해졌구만. 자, 이렇게 해서 사이렌헤드 보여드리고. 와, 귀여우는 거 봐. 나무를 그냥 아주 아, 더러워. 살살살살살 귀여우는 모습이 굉장히 무섭고요. 일단은 이 친구들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친구 바로 카툰 캣입니다. 카툰 캣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여기 보면은 카툰 캣 스폰이라고 써있는데 You need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카툰 캣이 변했을지 소환해보도록 하죠. 오! 어리 봐, 목이 막 늘어나네? 오, 퀄리티가 좋았어. 얘 어디 가는 거야? 근데 혹시 사이렌헤드? 오, 뭐야? 어머, 헐, 보이세요 여러분들? 막 손이 세 개야. 우와, 오, 신기하다. 카툰 캣이 뭐 손이 막 여러 가지 늘어나고, 와, 얼굴 지금 보시면은 확실히 더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이렌헤드를 소화하면 둘이 싸울지 한번. 오, 싸운다. 오, 싸워. 어머. 오, 뭐야. 아, 세상에, 나 무슨 게임으로 풀리는 거야! 자, 일단은, 와, 카툰 캣 진짜 엄청 세거든요? 보셨어요? 사이렌헤드가 그냥 한 방에 죽었습니다. 한 방에. 그냥, 진짜 한 방. 한 방 컷. 자, 여기서 한번 사볼게요. 와. 오, 카툰 캣. 오, 뭐야. 자, 이번에는 반대로 카툰 캣이 한 번에 죽었습니다. 사이렌한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 카툰 캣. 오, 저. 비장의 한 방에 보기. 한방컷 먹어버리기. 와, 손도 막 늘어났는데. 어, 뭐야. 왜 지냐? 왜 아까는 이겼거든? 아, 사이렌한테 보스를 못 이기는 건가? 그냥 사이렌한테 이길 수 있나? 와, 카툰 캣 굉장히 무섭습니다. 와, 손 늘어나고 봤어. 손이 몇 개요? 와, 손이 몇 개요, 저거? 사이렌헤드. 아, 사이렌헤드, 카툰 캣. 와, 날라간다. 와, 여러분들. 카툰 캣이 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몇 개야? 뭐, 고모고모 바축 한 번 써는 것 같아. 오, 간다. 오, 먹는다. 과연, 아! 확실히 사이렌헤드 그냥 버전 상대 보스는 약간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자, 와! 와! 오, 뭐야? 오, 사이렌헤드 죽으면은 다이아몬드 블록 16개를 준다, 무려. 자, 하이틴께서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사이렌헤드와 카툰 캣을 만나는데, 와, 저는 사이렌헤드보다 카툰 캣이 좀 더 소름 돋아요. 와, 저거 봐. 막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고, 손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역시 굉장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인크래프트 새롭게 업데이트된 친구로 이제 카툰 캣과 사이렌헤드를 만나봤는데요. 와, 카툰 캣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우리 호지 친구들도 한번 기회가 되보면 플레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